아, 안녕하십니까. 누구요? 혼잣말 아, 팬가이 별풍선 한개 992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해볼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앵무새 먹이를 1000개 이상 안 먹어지는 거 새로운 아시죠? 팬입니다. 1000개까지 한 번에 먹일 수 있다. 과연 1000개를 먹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위치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일로 보내서 앵무새가 보이게. 자, 1001개. 안 먹어지겠죠? 1000개 먹여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먹여보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흰 색깔. 아, 흰색은 변했습니다. 노랑. 검은색. 검은색. 끝났습니다. 뭐죠, 이게 도대체? 219개. 약간 꼬리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 부리 색깔인 것 같네, 이 빨간 색깔이. 그죠, 그죠. 이게 몸통 색깔이고, 이두 개가 몸통 색깔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알아. 느낌 왔다. 이 빨간 색깔이 부리 색깔이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거고, 이 노란 색깔이 꼬리 앞부분 요 라인 같아. 그리고 이 푸른 색깔은 여기 부분인 것 같고, 흰색하고 검은색 둘 중에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의 추측 맞나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 틀렸습니까? 콜렉터를 클릭하면 나온다고? 어디에 있어요? 콜렉터 어딨는데요? 앵무새의 먹이면 색상이 변하면 레벨이 상승한다. 소환된 앵무새의 특정 스탯을 증가시켜줘. 않으면? 이건 의미 없잖아. 아, 콜렉터 60개 파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거 얘기한 거군요. 저의 추측 맞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